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요즘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장이 지금 오늘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9월 30일 이게 저점을 유지하면서 뭔가가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제 그 미국의 기준금리를 갖다가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죠. 미국 시장을 보면 다우존스가 역시 60일까지 돌파 나가면서 상당히 9월 30일 바닥을 찍고 인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갔죠. 또 역시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S&P 지수도 나스닥은 많이 못 올라갔는데 S&P 지수도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죠 기염을 토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지금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비교를 보시면 환율이 지금 좀 최고점을 찍고 나서 옆으로 했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사1400 얼마에 33까지 끊었나요? 종가 33까지 너무 많이 올라갔었죠. 이런 것들이 어떤 투자자 거기다가 이제 좀 봐야 될 만한 것이 투자 종합을 보면 지금 16일째 외인들이 매수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안 올라간다고 개인들은 팔고 있어서 지수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외인들이 이렇게 살때 개인들이 팔아서 주가가 못 시장을 못 올라가게 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왜요? 한번 종합을 볼까요? 일별 현황 종합을 보면 거래소에 외국인이 얼마나 매수했나?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16일째 이미 거래소는 매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못 올라간 것은 결국 개인이 팔았기 때문에 못 올라갔죠. 자, 이런 할 말이 없죠. 차익실현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또 본전 찾았다고 얼른 자르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수는 못 올라가고 있는데요. 안타깝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에 힘입은 결과로 업황 회복이 조금씩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대장이 누구죠? 대장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개인들이 다 물려 있었죠. 개인들이 물려 있어서 오늘 60일선을 도착했는데요. 이제 9월 30일 저점을 찍고 종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8.66%. 그럼 하이닉스는요? 우리나라 대표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대장들 하이닉스는 9월 30일 저점을 찍고 얼마로 올라갔죠? 12.51%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사고 있느냐?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일별 현황을 보면 하이닉스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기관 외국인이 매수했고요. 삼성전자는요? 그다음 계속해서 외인들이 매수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어떻겠죠? 외인들이 오늘도 기관이 130만 주 3일째 사고 있고 외인들은 지금 며칠째 샀나요? 거의 지금 15일째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9월 30일이니까 9월 30일 저점을 찍은 이후부터 매수 들어가서 지금까지 사고 있다는 거죠. 이틀만 빼고는요. 그러면 개인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개인들은 뭐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니까 개인들은 또 팔고 도망가죠. 그럼 무슨 돈을 벌수 있나요, 개인들이? 개인들은 팔고 도망가고 있고요. 그죠? 그 종목이 올라가는데 아직 팔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데 개인들이 다 팔고 도망가서 무슨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자, 이게 돈 본전이 왔나요? 뭘 자르죠? 자, 이렇게 투자자들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줘도 결국 수익을 내질 못하는 거다. 지금 9% 올라와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12% 올라왔고요.
저는 뭐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지금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에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뭐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사지 말라고 그랬던 이유는 그죠. 수익이 여러분이 소부장 기업에서 수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아까 봤지만 이거 9% 정도 바닥에서 8.66%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을 내지 못했고 8.66%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는 한번 그럼 소부장 기업을 한번 보자. 하나 마이크론을 하나 보면 9월 30일이죠. 바닥을 찍고 올라간데 얼마나 올라갔나? 자그마치 2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8.66포인트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좋을까요? 그죠? 삼성전자를 사서 그죠? 아니면 하나마이크론 소부장 기업을 사서 얼마? 22.6? 20 가서 얼마죠? 다시 한번 볼게요. 22.54.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건 안 사죠. 하나마이크론 삼성전자만 사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익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오로지 유명 유튜브가 나와서 삼성전자 지금 살 때라고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고 삼성전자는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산다는 거죠. 안전하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이 하나 마이크론이 그럼 안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가 변동성이 좀 심하니까 중소형주를 사질 못하고 삼성전자만 주로 사다가 수익도 못 내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때는 팔아버리고 어떻게 거꾸로만 하는지 저도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초보자일 때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저도 초보자일 때는 똑같았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는 최근에 그 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9월 30일 이후에 주가 반등을 계속하고 있죠. 외국 투자자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업황 회복이 아닌 저가 매수 유입이 가는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저가 매수 유입이 간다고 봐야 되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찍고 다만 이제 그 D램 익스체인지 가격은 아직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저가를 깨고 있는데 어쨌든 업황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죠? 역시 그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벌써 그죠? 시장보다 먼저 반응하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 업황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각각 1조 685억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7,62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럼 개인들은 이걸 잘 지금 지난달만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각각 그죠? 외국인들이 그 1조를 팔고요. 2,269억을 팔았는데 지금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권가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태세 전환에 대해서 그동안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 메리트가 커지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메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들여서 주가를 지금 반등으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 납품하는 소부장 기업들은 더 수익이 더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우리 시장의 지금 PBR, 자산가치, 그렇죠. 기업의 가치는 지금 순자산에 비해서 시장이 얼마나 가치를 매기는 이런 PBR 지표는 지금 주가와 주당 순자산까지 동일한 경우가 1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를 기준으로 저평가와 고평가를 나눠봤을 때 아직 그죠 1도 안 됐다. 하나마이크론 1.83이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얼마죠? 1.23입니다. 그럼 시장은 지금 1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주 저평가죠. 자 여기에 이제 증시 안정 펀드 투입 이런 것이 좀 나오면 또 공매도 투자자들이 아마 공매도를 금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좀 덜 하고요. 또 쇼커버링도 나온 걸로 봐서
시장은 조금씩 더 반등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줘서 여러분들은 또 양사의 주가 흐름이 펀더멘터나 밸류에이션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펀더멘터리나 밸류에이션과 관계없는 이유로 현재 반도체 업황과 내년의 개선 시기를 감안하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 다만 이제 바닥을 치고 간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도 상당히 좋을 수 있다.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되나요? 반도체 업황도 이제 뭔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다면 좀더 멀리 본다면 조금씩은 담아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또한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추세 전환 나갈 때 아직은 추세 전환이 안 보이죠. 추세 전환 나갈 때 최소한도 추가 매수해 보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얘가 확실히 하이닉 저기 하나 마이크로는 추세를 전환했나요? 예,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더 크게 갈 것인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는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투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두 번째 하나 얘기가 나온 것이 지금 이제 K원전에 대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된게 한수원에다가 지금에서 오늘도 더 떨어졌는데요. 한수원에다가 한국전력과 한수원을 대상으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멍리를 부려서 원전 수출 빨간불을 켜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웨스팅하우스는 일본 도시바에 인수됐다가 파산을 하면서 다시 미국 기업들이 콘소시엄으로다가 이 웨스팅하우스를 다시 인수했는데요. 문제는 미 연방법원에다가 APR 14의 특허 침해를 제소하면서 한국이 폴란드의 원전 수출을 갖다가 금지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상당히 그 가업경수로 APR 1400이라는 이런 기술료를 갖다가 기술료를 이미 유럽 아니 아랍에미리트 원전에도 이미 지불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두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한미 5월 달에 대통령과 한미 원전 동맹을 한 지가 뭐 얼마 됐습니까? 예. 그래 놓고 지금 뒤통수 치는 거죠. 예. 5월 달에 한미 원전 동맹을 해 놓고 그죠? 예. 폴란드의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었고요. 그래서 또 폴란드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나라하고 중요한가요? 뭐 우리나라하고 지금 무기를 갖다가 많이 사들여서 고맙지만 문제는 뭐냐면 폴란드는 미국에 대한 아주 동맹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총리가 아니 폴란드의 부총리가 미국의 그저 원전을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까요? 가격이 10기 정도로 만드는데 가격이 우리나라 원전에 비해서는 미국 원전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혼자 할수 있을까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를 이렇게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도 이제 나와야 될게 체코하고 그다음에 사우디가 있습니다만 사우디는 이미 그 미국과 우호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거나 한국이 안 되면 만약에 이 미국이 이렇게 방해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집트처럼 러시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중국과는 사이가 그 무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로 가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바람직한 거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에다 원전 수출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고 한국을 원전 수출국을 갖다가 못하게 만든다. 이건 참 아이러니하죠. 미국이 원하는 그 카드는 아니죠. 그렇지만 한국이 폴란드에 엄청난 무기를 판매하고 자기네 그 뭐죠 다연장포 같은 천무 다연장 자기네 하이마스가 있지만 다연장포 같은 걸 수출하면서 한국이 이러니까 뭔가가 규제하려고 그러는지 어쨌든 원전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보려고 지금 또 이렇게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폴란드가 그래서 오늘 부총리가 미국 그 웨스팅하우스에다가 원전 건설을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과연 탈락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나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혼자는 힘들거려. 그죠? 여러 가지로 아마 자금 그 건설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이 한국을 따라오기는 어렵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한수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진 마시고 조금 더 한번 뭐 갖고 갈수 있다는 비중을 가볍게 들고 갔다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이는 보이는데요. 좀더 지켜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번에 이제 허지 나왔으면 이제 그동안에 3년 넘었죠? 코오롱 티시즌. 이것이 지금 뭐 오늘 상한가를 진입했는데요. 뭐 아직 멀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일본에 수출했을 때 2,500억을 갖다가 인보사 때문에 추출했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믿을 만한 게못 된다. 계약이 해지당했습니다. 팔았어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이걸 자꾸만 그죠.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걸 하셔서 물고 늘어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2만 5천. 지금 그때가 얼마입니까? 이게. 예, 11만 원이었대. 지금 2만 원이니까 그저 5분의 1로 떨어진 거죠. 자, 이게 뭐 상한가 간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얼마나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똑같이 이제 신라젠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신라젠이 지금 다시 뭐 오늘 좀 올랐긴 했지만 뭐 이게 다시 여기 이렇게 올라간 가격대로 올라갈 수 있는지 또참그 투자자들이 이래서 그 바이오 종목은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가는 것이 현명하냐. 이런 것들은 비중을 많이 가려서 만약에 돈을 잃어버리면, 종잣돈을 잃어버리면 다시 한번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라젠이라든지 큰 경험을 했죠. 그래서 뭐 제가 우리 유리원도 뭐 제가 추천한 건 아니고 추천해서 들고 왔는데 3월 달에요. 결국 5천만 원을 날려버렸습니다. 저 하한가 떨어지면서 실패 그러면서 떨어졌는데요. 지금 뭐 다시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갈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코오롱 티시즌도 오늘 상한가를 쳤지만 어떻게 보상을 줄지 참 어려운데. 그래서 개인들이 또 이렇게 떨어질 때는 물타기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들고 왔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장의 장세는 아마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좀더 지켜봐야 되겠고, 그러면, 최소한, 피봇이 언제 올 것이냐? 자,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의 피봇이 언제 올 것이냐? 기준금리. 저는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아마 1분기 정도는 가야 피봇이 돌아서서 아마 금리,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아마 이제는 정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 분기에 11월 달에는 이미 0.75가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12월에는 0.5가 예정돼 있지만 어떻게 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속도 조절을 한다 그러고 피봇은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피봇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 봐서 여러분들은 그죠? 뭐 이제 시장이 거의 우리나라도 바닥이 왔으니까 조금씩 이제 자신감을 가지시고 수익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투자를 가져가면 수익은 또 복구되고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시장 좋은 기업은 여러분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한 종목에다가 몰빵하지 마시고 업종별로 남아다니면 업종별로. 그러면 이 종목이 떨어지고, 오늘 같은 경우 보면 그렇죠. 이 종목이 그 2차 전지가 떨어지고요. 그죠? 또 반도체는 오늘 다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순환매가 가면서 시장이 좋을 때는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데, 그걸 자꾸만 한 종목에다 몰빵했다가, 삼성전자에 몰빵한다든 이랬다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가져오지 마시고, 철저한 분산과, 그 다음에 비중을 지키고 가는 것이 여러분이 장기로 봤을 때 돈을 버는 지름길이다. 이렇게만 오늘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장에 여러분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극복하면 결국 고통은 결국 수익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내시고요. 예. 그다음에 좋은 투자로, 행복 투자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자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